보임이라는 게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즉, 이 번뇌망상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삶을, 그 습에 얽매인 삶을 늘 살아오다가 문득 번뇌망상이 나를 휘두르고 나를 끌고 가던 그 이전 자리를, 그러기 이전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를 언뜻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과 같아요. 법화경의 비유에서 친구가 거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얘가 너무 거지라서 밤새 술을 먹고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가는데, 이 친구는 워낙 부자였어서 그 거지 친구 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 깊은 주머니에다가 이것만 갖다 팔면은 평생을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지금으로 한 10억 정도 주머니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수표를. 이제 한 몇십 년 있다가, 한 1, 20년 있다가 이제 그 부자 친구가, 야, 그때 그 거지 친구는 지금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겠지. 저 해운대 한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편안히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하고 찾아왔더니만 아직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야, 참 세상에 너 같은 바보가 어딨냐. 내가 너에게 그걸 주머니에다 넣어놔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나에게. 근데 이제 속주머니를 평생 안 보다가 그를 봤더니만 이 진짜 있는 거죠. 이 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설사 이 돈을 안 쓰고 그냥 너가 다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더라도 내가 10억을 늘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만 있어도 그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이거 나중에 안쓸 값이라도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때 써야지 하고, 나는 지금 그대로 노가다를 뛰고 살더라도, 노가다로 먹고 살고 하더라도, 다른 노가다 뛰는 다른 사람들, 아, 이게 제가 노가다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토건사에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노가다 하는 게 하도 습이 돼가지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막 이제 토건사 보도블록 찍고 담장 찍고 막 옛날 녹강이라고 하는 갖다가 찍고 깔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다 했었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은. 근데 나도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살지만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10억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내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견성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법화경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거지가 된 아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거지가 한 푼 주시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대단한 부호의 아버지가 보니까 내 아들이라. 야, 너내 아들이야 하고 얘기하려니 습 때문에 얘가 기절을 하고 도망칠까봐 이 사람이 날 잡아서 어떻게 하려나 보다, 거짓말 하나 보다 하고 도망칠 게 뻔하니까 아들이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일로 와라, 그럼 내가 돈줄 테니까 여기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일을 조금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기고 하면서 전체 일을 다 맡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얘가 사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본래 부처라는, 내가 누구인지, 이 몸이 나고 생각이 나고 느낌이 나고 이 아상이 나라는 것만 평생 생각하고 살다가 문득,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아, 이 전체가 나였구나. 이삶 전체가 그대로 나였구나. 이 전체로서의 하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였구나라는 것을 문득 확인한다 할지라도, 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업을 조복받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면,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견성하고 나서, 견성하고 나면 이제 응애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난 것과 똑같다. 아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기가 성인이 되고 자라려면 자기가 밥벌이 해먹고 살려면 몇년 걸려요? 한 20년에서 30년은 걸려요. 근데 20년, 30년 된다고 해서 그 전부 다 집밥벌이 자기가 똑부러지게 하는 건또 아닙니다. 애 늙은이 같이 40, 50이 돼도 제대로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 습이 조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득 자기의 본래 자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문득 그냥 시원하고 뭔가 쑥 내려가는 이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자기가 막 부처가 다된줄 알고 모든 게막 안목이 확인한 줄 알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다시금 그 체험의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졌다,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습에 얽매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자라나는 게, 공부가 자라나는 게, 그래서 소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시부도에서 소를 키우는 모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를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20년씩 사람이 자라는 만큼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아마 옛날 스님들 혹은 바른 스승이 없을 때라든지 의지할 때라고는, 진울 스님도 그래요. 보면 진울 스님도 이 초창기 저작과 나중에 저작이 좀 안목이 좀 달라지고, 원인 딱히 따로 스승이 따로 없었다 그래요. 그러고 어떤 화엄경이라든지 다양한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법위에 의지할 만한 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더좀 더디게 한 20년, 30년 이랬겠죠. 요즘 같으면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가깝게 대할 수 있고 이런 때 같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스스로가 야, 이게 견성을 쉽게 말해서 체험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공부가 야, 분명하게 이게 잘하고 있구나, 뭐랄까 이게 안목이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가벼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큰 경기에 한번 부딪히면 한번 또 휘청도 하다가,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다가 다시 또 한번 다잡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넘어졌다 섰다 하면서 이제 공부가 자꾸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견성이라는 어떤 순간을 딱 하나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거를 일단 돌파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가풍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장점들이 또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깨달음을 잡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단계를 정할 수 있겠죠.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이제 공부의 안목을 갖춘 스님들의 어록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깨달음이 있으면, 조금 공부가 되면 되게 이제 거만을 피우고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법이 있다, 내가 도가 있다, 뭐 이런지. 하다못해 제가 옛날에 있던 어떤 조그만한 어떤 절에서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자기를 이 절에 이런 얘기 참 해야 되나, 참. 이 절에 조실로 안처만 놓으면 40구제 얼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뭐 얼마 받습니다 하니까, 아 그거 한 1,000만 원 받아도 된다고, 내가 딱 증명만 해줘도 그 법력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견성한 도인이 있다라는 소문만 나도 여기 뭐 벌써 뭐 이런 얘기를 참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제 귀를 의심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스님들 중에도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했던 분들은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오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히려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견성 이후에 너무 공부가 어찌 보면 좀 더뎌가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발심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중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는 제 생각만 해서, 저는 어쨌든 이 공부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공부가 제 인생에는 제일 중요하니까 남들도 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워낙 촌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저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아,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한때 반짝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시들어지면서 이제 또한몇년 이렇게 그냥 쉬어요. 이제 끊어요. 이제 공부를 끊고 담배 끊듯이 공부도 끊고 잠시 이제 또 즐기고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너무 힘들면 이제 또한 번씩 공부 좀 해볼까? 이러고 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발심이 한번 확 잡히는 때가 있겠지만, 근데 발심이 제대로 되면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심이 정말 굳건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견성을 내가 빨리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막 일부러, 분명히 우리 금년사도 그렇고, 서울의 영광사도 그렇고, 공부 많이 된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시는데, 그분들도 전혀 티를 안 내요. 티낼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걸 잡은 사람 있고 안 잡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전부 다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를 확인했다고 해서, 부처를 확인 안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임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이 말했습니다.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이스님은 이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제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이 먼지가 들어가면 허공에 뭐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제 허공꽃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허공에 뭔가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뭔가 찌뿌둥하게 잘안 보이잖아요. 뽀얗게 보인단 말이죠, 세상이. 눈에 먼지가 꼈기 때문에. 즉내 눈에 낀 먼지 때문에 세상이 희뿌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그거는 허공꽃이다. 즉 공한꽃이다. 텅 비었고 공한꽃이다. 즉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것, 내 바깥에 내가 보이는 일체 모든 것들, 내 밖에 실제한다고 여기는 일체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법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무엇이 어떤 것이냐? 허공꽃과 같다. 즉 실제 있는 게 아니다. 너,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 나와 너 일체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허공꽃이다. 왜 생겨난 허공꽃이냐? 내 눈병 때문에, 내 눈에 티끌이 있는 것 때문에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착각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티끌이 뭐겠습니까? 내 분별의 티끌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의식의 티끌, 분별의 티끌, 내 생각의 티끌. 이 생각의 티끌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어떤 티끌,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끼고 있는 그 색안경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실체가 딱 있고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 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의 색깔처럼 세상이 다 빠르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티끌이 많이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이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라는 세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번뇌망상 때문에, 분별망상 때문에 바깥 대상이 실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이연기입니다.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왜 태어나느냐,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거 이 십이연기를 사람들이 자꾸 윤회를 계속 생로병사의 원인이 업이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다, 삼세 양중인과 이래서 뭐 아주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져가지고 현생에 이렇게 태어나고 이 현생에 업을 지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부파불교에서, 부파불교는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로 해석하는 현학적인 불교예요. 오염된 불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또 초기 불교, 요즘 초기 불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너무 그 청정도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부파불교 저작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꽂혀 계시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 안한 분들도 물론 계셔요. 그런데 발은 안목에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과거, 현재, 12연기 삼세양중인가가 어딨어요. 12연기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어떤 부파에서는 이렇게 삼세양중인가라고 해석하지 않고 찰나연기다. 12연기는 찰나에 일어나는 연기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추고 해석하는 부파들도 있긴 있어요. 이처럼 지금 눈앞에서 이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컵을 만들었고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무슨 여기요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은 것을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지금 있지요. 그거는 삼세양중 인과론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건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왔어요. 생각입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잖아요. 100%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 아닌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생각을 빼면 그럼 이렇게 태어났죠. 지금 이렇게 지금 찰나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놓고 이 얘기 안 하고 제 얘기 들을 때는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란 존재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인연 따라 지금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가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 광안리 앞바다에 가면 지금 금요일 밤인데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떠올릴 때만 있어요. 그게 생로병사, 그게 생입니다, 생. 그게 한 생각이 만든 생이에요. 실제 그런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실제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내가 분별의 먼지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이 허공꽃인데 허공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꽃이라고 느껴지고 실제 있는 무언가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무언가니까 그 실제 내가 가져야 돼. 그 돈 내가 가져야 돼. 그 집 내가 가져야 돼. 내 자식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실제니까 그 실제인 걸 진짜로 가져야 되고 진짜로 막 성공해야 되는 이런 거대한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하듯이 어떻게 보임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느냐, 이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문은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공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연기법, 이 세상 모든 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므로 보는 것이 있으므로 보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다. 이 둘은 둘이 아니고 서로 연기되어져서 서로 기대어서 있다.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둘이 아닌 하나다.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실체성이다. 그러니까 공하다, 공성이다, 무자성이다, 비실체성이고 공성이고 또 무하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라는 건 없다. 모든 건 전부 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 재행무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허망한 착각을 일으킨다. 왜? 육근과 육경이 비실체성이라는 걸 모르고 12처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18계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온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오온이 나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근데 그건 진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었을 때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게 사성제거든요. 모든 불교 교리가 금강경도 그렇고 모든 불교 교리,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전부 다 공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텅 비었다라는 거, 실체가 비실체성이라는 실체적인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니 해탈이니 괴로움 없는 자리니 생각 이전 자리니 본래 자리니 불성이니 진연이 본성이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는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면 늘 이렇게 보임을 시켜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법문은, 그러니까 법문은 사실은 보임 이후에 법문이 따로 있고 보임 이전에 법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다 같은 얘기를, 모든 부처님 법문은 전부 다 보임을 하기 위한 공부고 또 견성하기 위한 공부이고, 그게 두 개가 나눠져 있을 것 같으면 법이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됐다 이런 사람을 크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공부하는 것이지.